Hi everyone, we are Launching Mola, and we are back with episode 4 of Insa Opa season 6. Hooray! Yay! I really am loving this show just because I have no idea what they're going to do ever. Yeah. It's always so sporadic. So, I mean, they always give us a hint at the end if they're going to go into the future or in the past. But I think last episode, I don't remember if they're going to go in the future or whatnot. But I guess we'll find Don't out. remember either. Yeah. Because honestly, we've seen the future and the past, and they're both funny. Yes. Yes. And so I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now. So, Should we yeah, dive in then? We got to figure it out. let's figure it out. Let's figure it out together. Right, here we go. I should point out that this episode is titled "This is the Idol Hypermedia Fake Reality." Oh, So that's our what? clue. All right. It's a tongue twister. Yeah. And here we go. G Market. Woo-hoo. What is happening? Happening rush hour. 오랜만이니까 힘들다. 힘들지? 네, 오랜만에 연습실에서 춤추니까 약간 옛날 생각나지 않아? Why would Hyungwon 데뷔하기 dance in전에 that 청소년 때 ridiculously gorgeous 찬솔로만 outfit? 쳐준다는 Right? 이런 데막 앉아가지고 인상 쓰고 있었다고. 내가 제일 많이 앉았었던 They자리에서 both look 제일 so 열 good. 받았거든. 맨날 뭐가 맨날 열 받아요. 그때 좀 약간 화가 많았어, 몸에. 내가 봐도 그랬어. 그때 태양인이었어. 근데 나 열이 많잖아, 또. 너 태양 그때 좀 심했어. 기억나는 그 자리. 다시 간다고 가고 싶어? 잠깐 갔다 오는 거 정도. 그럼 잠깐 갔다 오자. 써? 써가 아니라 인싸 오빠 이거 안 쓰면 큰일 나지. 신념을 좀 많이 돌려야지. Oh, we're going to the 나는 past. 그 뭔가 일탈이나 이런 건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삶 자체는 그렇게 막 재밌었나 싶긴 해. 그냥 그때는 잠깐 잠깐이 재밌었지. 잠깐 잠깐 재밌었지. 더 돌렸어. 멀미약 먹었어? 키미테 붙였어? 나 여기 붙였어. 이번엔 좀 입질이 안 오는데 그 느낌이? 바닥에 내려놓고 바닥에 내려놓고 안 되냐? Two 20 I old bet they were guys. roommates like this, right? Oh my gosh, yes. So evil. <웃음> 나 추워서 잘못 잤어. 나 따뜻한데? 봄이야, 봄. 얘 이불 다 뺏어가가지고. 옷 입고 자야지, 옷을. 10분만. 여유 있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자고 있어. 게임을 봐놨다가 너 깨울게. 30분? I love that cat pillow. 안녕하세요. 저 이민혁입니다. 직업 아직 없어요. 연습생입니다. 연습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형원입니다. 나이가 29살입니다. It's like I forgot how old was Oops. I. 모함. 신고함. Oh my gosh. 타다닥. 에헤. 오케이. 피해줘. 아니, 뭐 계속, 왜 이렇게 잘해? 님 신고. 욕 그런 거 너. 님한테 욕을 해. 응, 나 나감. 형은 깨야겠다. 아니 왜 이렇게 티문이 안 좋아 나는? 이렇게 다 해주는데. 진짜 스트레스받아. 니들 갱을 오라니까 갱을 하나 짜증나게. 그래 나. 아니 30분 한 다음에. 30.
30분 됐어. 일어나 가야 돼 우리 진짜. 일어나 빨리 가자. 졌어? 어? 졌어. 가자. 아니 이불 더 꾸려는데 뭘 추워. 아니 밤새 너가 이불 다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아니야. 잠깐만 이러고 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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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What's happening now? That sounds painful. We don't need the close up a lot. Yeah. I mean, we do, but we don't. 헬스장 가야 되는데. 아, 못 가. 문 닫았다 하자. 문 닫아. 닫은 거야. 맞춰줘.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 드려야 되나? 매니저님한테. Their mini micro apartment. 그거. 네가 해. 내가? 뭐라 하지? 사장님 앞부터 네, 매니저님. 저 형원인데요. 관장님이 좀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몸이 감기 몸살 걸리셨다 그래서 저 올마가지고 오늘 그냥 집에서 홍트 제가 영상 봤거든요.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영상 찍어 놓으라고요? 예. 아, oh my god. 아니, 영상 안 찍는다 그래야지. 영상 찍는 거.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래가지고. 뭐? 영상을 찍든지 감기 몸살 걸리고 운동을 하든지. 하나 하라 그래가지고. 영상 찍어야지. 영상 찍어야지. 아, 진짜 나중에 빌보드 같은 데 간다. 우리 회사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그런 거 같아. 어, 연예인 오셨습니까? 연예인 이런 거? 꼭 해보자. 되나? 뭐 하래 오늘? 그냥 여기 있는 거 대충 하자. 저 아령 몇 개 들고. 아니 회사 거치대를 좀 사주거든 지금. 거치대를 좀 사주고. Shade, right? 네. 브이로그 찍냐? 나중에 우리 데뷔해가지고 브이로그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어. 쩐다. 유튜브요? 위몸 일으키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할까? Oh my gosh, they barely fit between the couch and the TV, the two of them. Right? 너 그거 UH 울고 먹는 거 같아. 원래 한 2회, 3회 정도는. 아, 근데 그냥 먹혀. 그거 국룰이야. 오케이, 오케이. 안 그러면 붙여. 오케이, 오케이. 어 마이 갓. It should not sound like that after the first rep. 한번 끊자. 내가 그 어플 알거든? 반복으로 여러분 좀 땡길게. 아, 야, 그 두 번 이렇게 붙이자. 한 30개씩. 어. 한 3세트 한 걸로. 오케이. 아, 그럼 우리 이거 윗몸 일으키기는 그 복사로 하고. 아령만 아, 이게 무거워 보이네. 이게 내가 듣게. 너가 이거 들어. 너 이게 더 가벼워 보인다. 오 마이 갓. 그거 해. 저 영상 찍어야 돼. 하나는 해야지. 이걸 2도를 하라고? 이걸 2도를 어깨 할래, 그러면? 이거 2도 하라고? 2도가 낫잖아. 이건 등. 아, 등. 어, 너 등에. 영상 찍었니? FYI, bent over row. That's what he's doing. Oh. And Minyak is doing a bicep curl. Just saying. Not that one, no. 저부터 있어. 야, 복수 부족. 복수 부족 해줄게. Why do they keep zooming in his butt? That was the third star of the show. 카메라. 아, 저 카메라요? 카메라. 아, 오케이. 디카. 아, 디카. 500만 화소. 요즘 이거보다 좋은 거 없어. 아, 맞다. 어제 편의점에서 사왔어. 뭐? 고추참치랑. 아, 뭔 맨날 고추참치랑 먹이는? 고추참치밖에 안 먹냐? 나는 뭔가 나중에 데뷔했어도 똑같은 것만 먹을 것 같지 않냐? 너? 그럴 거야. 하나에 꽂히면? 너 뭔가 정확하게 한 8년 뒤에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아. 그치. 뭔가 느낌이. 고추참치 다 먹자. 오빠 돌려서. 아, 그거 보내야 돼. 디지털 카메라인데 어떻게 보내? 아, 맞다. 카메라 잘 챙겨. 야, 아까 근데 전화 뭘로 전화했냐? 우리 뭐로 전화했냐?
밥 먹자. 아, 지민은 뭐든 전화하겠지. 어, 일단 밥 먹자. 디카로 못 보내가지고 일단 컴퓨터를 빼야 돼, USB로. 요즘 제일 즐겨 먹는 최애 음식이 있어요? 요즘에는 고추참치랑 그 삼각김밥에 조금 빠져 있고요. 어, 그다음에 가끔 기분 좋을 때 그 만두. 네, 만두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육덮밥. So proud. 어때요, 이거? 각 하나요? 아니, 이건 저녁. 형이랑 해봐. 아, 왜? 해. 아, 왜? 아, 해봐. 아, 왜? 뭔 형이야, 갑자기. 형.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오늘 좀 화롭게 먹을까? 뭐야? 어디서 왔는데? 야, 크기야 비교 되냐? 반짠 반짠이네? 야, 맛있게 먹자 오늘. 오케이. 기다려봐. 해볼게. Look at him follow it with his eyes. Right? 해놓을게. 어, 보셨어? 네. 야, 비주얼 봐봐, 난리 났어. 야. 이거 거의. 야. 야. 거의 그냥 그건데? 어. 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야, 이건. 근데 있어. 내일 먹어야 되는데? 아, 3일이야? 내일 먹자. 아니야, 야. 빠르게 먹었다 먹자, 그냥. 먹는 김에? 왜? 뭐 있어? 야, 오늘 너무 호화롭게 먹어, 이거. 체, 우리. 아, 그 형 있잖아. 어. 저번 주에 이틀 있다가 잘린 형. 어.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나가면서 다 가져갔네. 아니, 이번 주에 연습 끝나고 쇼핑 갈래? 어디로? 홍대로? 홍대. 우리 연습복도 사야 되고. 아, 돈 없는데? 너 얼마 있는데, 지금? 2만 원. 그러면 너 2만 원. 근데 연습복 산다며. 어떻게? 아, 부모님한테. 아, 근데 진짜 손 벌리기 미안한데. 아니, 연습하는데 옷은 있어야 되잖아. 용돈 좀 받아서 가자. 나 근데 국물 먹고 싶은데. 짬뽕을 짬뽕을 시켜주면 안 되냐? 짬뽕 먹자. 먹자고? 응. 사주냐? 그래. 없는 돈은 똑같아. 네? 아. 그러면 어, 일단 이거 있으니까 이거 좀 아껴가지고 일단 우리 저녁 먹어야 되거든? 어차피 저기 제육덮밥 먹을 거 아니야? 응. 제육덮밥 먹고 그 앞에 아 양꼬치 너 그 기억나? 어, 양꼬치 기억나는 게 아니야. 닭꼬치. 닭꼬치. 어. 그 내가 너 거 있는 거 파 다 먹어줄 테니까. 응. 너 밥 먹잖아. 야, 그 아주머니 나한테 돈 절반만 받아야 돼. 절반이 판데 다 먹는데. 쟤도 뭐 얘기하네. 내가 다 먹어줄 테니까 나 그거 사줘. 닭꼬치 사줘. 그래. 끝나면 먹자. 그건 뭐야? 커피. 그때 회사 손님 와가지고. 회사 손님 와가지고. 아, 4일 전에? 어. What? Ugh, gross. So gross. 데뷔할 수 있나? 나 솔직히 불안해. 맨날 어떤 형도 왔다 가고. 나 어릴 때 학원 같이 다니는 애들 다 데뷔했어. 그 내 친구들도 다 데뷔했어. 진짜? 그 광주 친구들. 아, 데뷔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 그래서 데뷔했는데 막 힘들다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그 친구 너한테? 어. 야, 배부른 소리야. 그래서 돈 많이 버냐, 데뷔하면? 그 친구가 밥을 사긴 했어. 뭐 먹었는데? 어? 뭐 먹었는데? 스테이크 먹었지. 비슷하긴 해. 크게 다를 거 없어. 야, 근데 이제 가야 돼. 시간이 없어. 늦으면 안 돼. 빨리 먹어. 야, 그 인사 카메라. 카메라 여기다. 가자. 안녕하세요. 아, 뭐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매니저님 이렇게 계셨잖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몸 다
풀었지? 어 이제 왔는데 무슨 뭐? There we go again. Oh my gosh. 이리 와봐. 아, how you stretch, okay? 우리 오늘 그거 해야 돼.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너가 너 잘하니까 너가 아무 땅 아픈 거. 노래가 뭐였지? Oh my gosh. 우리 왜 곡도 몰라? 우리 하이드. 아 하이드 하이드 아 하이드 하이드. 일단 우리는 오늘 두 동작만 할 거야. 어. 나쁜 사람 아닌데. 나쁜 사람. 어? 아. 아. 나쁜 사람 아닌데. 자 이제 똑같이 반대로 너를 사랑하는데. 대 마지막 올려야지. 대. 너는 26시간씩 하루에 배우면 뭐하니? 난 너가 지금 다른 다시 해보자. 나쁜 사람 아닌데 네. 날 나쁜 건 만들지 말라니까. 네. 이렇게 내가 와 진짜 진짜 저랬어요. 아, 왜 그러는데? 과식 나쁜 사람 아닌데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무대 무대 스페셜 익스프레션 이렇게 할 거야? 입은 왜 나와? 몸만 나가라니까. 나쁜 사람 아닌데. Oh my gosh.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지. 우리 이때까지 우리 거쳐간 사람만 몇 명이야. 너 똑같이 나가고 싶어? 아니지. 다시 해봐. 과식 나쁜 so 사람 harsh. 아닌데 또 너를 사랑하는데. 한 친구는 어떠해요? 어떠세요? 어 자아가 좀 여러 개예요. Multiple egos. 아 나는 너랑 같이 데뷔를 하고 싶기 때문에 때리는 거 빼고 모든 방법을 찾아서 너를 except violence. 노래해? 언제까지 그럼 이것만 할 거야? 지금 당장 내일이 월말 평가인데. 아까 다음 주라며. 내일이라 생각하고 해! 과시 나쁜 사람 아닌데 Sorry. 아닌데 I'm right, 너를 사랑하는데. I feel like Minhyuk keeps forgetting he's going to be on TV doing this. Right? And then he remembers. 아, 내가 뼈가 부서져라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I'll tell you, Paul, it's free. 좀 천천히 다시 해볼게. 너 오늘 아침에 나 깨고 뭐 했어? 롤. 아, 지금 월말 평가가 당장 다음 주인데. 아까 내일이라며. 내일인 것처럼 연습을 하라고. 다시 해봐. 아, 나도 좀 잘해볼게. 입술 좀 집어넣고! 다시 할게. 어. 나봐, 나봐, 아. 나봐, 나봐, 나봐. 나쁜 사람 아닌데 너를 사랑하는데 난 그 느낌대로 그렇게 똑같이 계속 한 200번만 하자. 너도 타이틀 할 때 200번씩 안 하잖아. 너 두 번 하잖아. 무슨 말 했어 나? 난 너 오기 전에 계속 그거 했단 말이야. 아, 나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오늘 이거 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 우리 오늘 집에 못 가. 너 넣고 엉덩이 목을 The look on his face. 다시 내가 노래 틀어줄게 계속해. 자, 입술 이렇게 넣고? 입술 넣고 목 집어넣고 그냥 다 집어넣어. Oh my gosh. I tucked my butt in too. 나쁜 사람 아닌데 너를 사랑하는데. He's trying so hard. 뭐 아침에 먹은 밥 아직 있니? 뭐가 이렇게 목이 빵빵한데? 입술 자꾸 나왔나 봐. 나도 고쳐야 돼. 아, 미안해. 됐어. 잠깐 좀 쉬자.
우리 20대인데 왜 이렇게 무릎에 소리가 나냐? 다음 주 월매평가 딸리면 어떡해? 미안한데 월매평가 네가 평가해? 왜 이렇게 뭐 아, 같이 가서 같이 데뷔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지. 데뷔 못 하고 집에 가면 뭐 먹고 살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어디로 지금? 아 회사 오기 전에 삭제했구나. 저 월조초 갈 거야. 안 갔어. 이제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저 월드스타 B 선배님 있잖아. 비 선배님 저 월드 투어 나니. 비 선배님 전용기 뭐가 있던데. 나도 전용기 탈 거야. 같이 타자. 근데 일단 나쁜 사람 아닌데부터 좀 하자. 니가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뭐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맨날 뭐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 부시렁 하지 말고. 몇번 해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시는 건데 왜 안녕하세요? 아 가시는 거야? 아니 가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똑바로 하고. 예. 예. 네. 얼마나 걸리세요? 30분. 딴 데 갈 생각하지 마라. 30분이요? 딴 데 갈 생각하지 마라. 네, 저희 좀 맞춰볼게요. 네,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딴 데 갈 생각하지 마. 네. 갔어? 오 마이 갓. 아니, 재울까? 지금 몇 시간째야, 이게? 나도 바람 좀 재우자. 누울 때 가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야 돼. 오 마이 갓. 아이스크림 어디? 아우 추워. 야 추운데 무슨 아이스크림 먹자 해. 와? 아예 없어. 우리 시간 얼마나 있지? 우리? 너 밥 안 먹을 거지? 어. 밥 안 먹을 거면 50분. 50분? 여유 있네. 여유 있어. 아, 야 50분 남았으면 꺼내. 꺼내? 응. 하고 하게? 어. 내기? 오케이. 그러면 내일 PC방 내기. 내일 PC방? 어. 오케이. 꺼내. 야 누가 안 훔쳐갔다 거기? 여기 옷 있어. 아 그래? 여기 누가 옷을 버리고 갔어. 야 이거 무슨 유튜브 같은 일이야? 야, 이거 따뜻해 보인다. 야 좋네. 자 안 될 것 같은데? 네 거 벗어. 아 네 거 벗어. 일단 묶어봐. 아 네 거 벗어봐. 지금 묶지? 아, 이거를 야 지금 또 있다 야. 야 옷이 또 있다. 줘봐. 야,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몇 번 안 입고 버리냐, 새 옷 같은데? I assume production's just taking those off. 오케이, 내일 피시방 내기. 풀 음료에 햄버거까지. 오케이, 풀 세트로. 5점. 5점. 간다. 가! 아, 아, 아 여기 인, 여기 인. 여기 아웃이지. 아, 여기 인이야. 거기 닫고 나갔는데. 1대 0. 나 안 맞아, 진짜로. I love how much they both fight for it. Right? 1대 1. 야, 이거는... 왜? 나 체도 This is 체도 so 체도 random. 체도. Oh my gosh. 2대1. I love how casual Hyewon is. 매니저님 전화 왔어. 예, 예 매니저님. 저희 지금 밥 먹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다 왔어요. 회사 앞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Oh my gosh. 야 이거 또 챙겨놓고 다음에 또 가자. 어. 야 갖고 가자 이거. 갖고 와? 어 일단 갖고 가자. Oh my gosh. 아, 아우 야 오늘 좀 날카롭다. 아 챙겨. 그래도 갔다 오니까 좋다. 좀 행복하다. 그 약간 배드민턴 치고 그 숙소에서 몰래 했던 그런 약간 그 풋풋함이랑 설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게 인서버 끝나면 팔자. 이렇게 지금 시간 여행 되는 거면은 아 뭐요? 우리 이제 스키 주가야 돼 가자.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신기방통하네 물건이. So cute, right?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멘티스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또 연습생으로 한번 또 10년을 한번 가봤는데 그 리얼과 약간 그 페이크가 약간 섞이면서 더 시트콤 같은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하에 이거에 이어서 네. 롤할 때 진짜 그 롤 할 때 그 컴퓨터랑 하는데 진짜 사람인 척하고 내가 내 마인드를 바꿨어. 이 앞에 있는 건 사람이다. 완전 메소드였지. 완전 메소드였지. 네, 네. 뭔 게임이 아니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오늘 누가 이길 거냐 물어보는 거야. 게임을?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한테
오늘 게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에 관련된 게임인 것 같아. 이거 투표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결과가 적혀 있어요.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이번 이 게임을 더 잘할지. What? It's the food. 야, 김치찌개. 네. 형원. 형원. 리조또. 네. 어? 어. 힌트 드려요? 네. 힌트 확실히 드릴게요. 네. 아, 형원. 소떡소떡. 민혁, 돼지 껍데기. 형원. 돼지 껍데기 50% 맞아. 아, 형원. 형원. 닭갈비. 맞았어. 형원, 어? 닭 껍데기. 아, 형원. 닭 목살 껍데기. 목살. 네. 삼겹살. 네. 항정살. 네. 삼겹살. 껍데기라고요? 아니, 그냥 뭐 자꾸 물어. 네 껍데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아, 알았다. 아, 돼지갈비. 정답. 아. 저게 어떻게 돼지갈비야? 정답. 잡채. 어? 오이소 반. 정답. 아이스크림.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죽. 그거 아니에요? 아, 저게 뭐야. 그걸 뭐라 그러지? 야, 죽 같은 거 있잖아. 해외에서 먹는 거. 한식이에요. 형원, 그거 뭐야? 콩국수. 에이. 아, 이걸 어떻게 맞추는지? 아니, 확대를 해도 이민혁이면 그래 적어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해놓고 이민혁 맞추라는 건 뭐가 다릅니까? 자, 민혁이 7표. 저 3표. 너 진짜 인기 없다, 진짜. 야, 게임 그렇게 못합니까? 진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봤을 때 이 3명 어떤 느낌인지 알아? 민혁 몰표 나왔는데 아, 안 되겠다, 그래, 형원 가야겠다. 와우. 그건 하면은 끝나. 그니까. 여기. 아, 그러니까 가운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기가 있는데 그러고 가서 연속 해요. 네, 진짜? 이거 뭐 사용 안 해. 인싸 오빠를 하면서 과거랑 지금 좀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는 가운데 되게 좋은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으로나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오늘 가장 큰 뭔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 네, 조금만한 웃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과사. 이게 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아, 이거 이 소리야? 누가? 아니, 누가 꼬르륵 소리야? 세게 났어. 약간. 너 거야? 아니, 내 건 아닌데. 뭔가 꼬르륵이 아니라. 위장이. 막 이래. 시작이 좋다. 형. 예. 네. 펜션. 진짜 전화하는데? 아, 몰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 Oh my gosh, these two. Oh gosh, they are so good at ad-libbing. They're so funny. Oh my gosh, they're so hilarious. Oh my goodness. Going back to like their trainee years, that's, ooh, it's kind of sad, you know, like yeah. How they were eating and stuff like that, you know? Like how you're living, just getting by, really. Yeah. I wonder how much of that stuff they really did, like sneak out and stuff like that. Like videotape workout. Yeah. Oh my god. That seems very specific. Yeah, I know. I'm pretty sure that's like the truth. Yeah, because like Minhyuk doesn't like working out, and Hyungwon before he wasn't a big fan of working out. He is now because of IM. But I mean, but it took a pandemic. Yeah, I mean, so. No shade, I'm just saying, like, some of us, like me, don't like, some of us don't get the endorphins you get. I'm jealous. I did, I'd probably like it, but I don't. So I'm like, why am I sweaty again? Yeah. What happened? Fair enough. You know, I used to be in your shoes, you know, so I get it. That's 100%. What gives me hope. One day, someone might flip a switch. Never mind. Until that day. I know, it's all good, but yeah they looked so cute in their ridiculous outfits, like
I don't know why, but Minhyuk's like caution tape hoodie was killing me. Right? Oh my gosh. Okay, why do they keep zooming in at Hyungwon's butt? Right? Not the slap and then like the stretching. I'm like, what is happening? Right? They're like, he's wearing white pants. We're all looking. It's hard to miss. It's hard to miss when you're wearing white pants. You know what I mean? I loved how like drill sergeant he was during dance rehearsal. Oh my gosh. But I love how he kept excusing me. He's like, I'm only mean because I want to debut with you. Gosh. Yeah. Like, you can't be mad at it. Yeah. And Minhyuk, though, with the his facial expressions, the pouting, and yeah, the weird facial expressions that he was giving, you know? He was doing so good. And I loved in his interview how he was making himself like nervous and not sure what to say and looking around like, is this okay? Is this okay? Yeah. Oh my gosh. Oh. So cute. Yeah. I bet doing the skit like brought them really like way back, you know? Oh my gosh. I love when Minhyuk freaked out because he's like, he really used to do that. It's too much now. Yeah. When Hyungwon was disappointed, when like squatted over by the wall and he was just like, oh no, this feels real. You could see he got like all terrified. He was like, no. Oh my gosh. Right? Oh my gosh. And I love the video editing and how they kept saying that it was a copyright issue, which is true if you use the music, you know. Which we know very well. Yeah. So, I mean, yeah, it does. So some people don't know if you use other people's music, you have to pay a lot of money for it. So it's funny that they would. Yeah. That's what was funny. Yeah. It's not just us. It's them too. Mm-hmm. Mm-hmm. And it's funny that like when they would dance to the song, it's Hyungwon singing. Oh my gosh, that was so cute though. I love it. I thought it was super cute. Oh my gosh. Like so funny. I like how they made such a big difference between like trainee sweats and like established like slacks and button downs and yeah, ridiculous. Like they made such a mark about success. It was cute. I mean, they're always cute, but this was just hilarious. We don't usually see strict Hyungwon, so I was dying for that. But going back to like their conversation, like while they were eating, like it's, oh my goodness, it just makes me so sad, like just like hearing that conversation, you know, because you know, it's like true when they're like, oh yep, everyone else is like debuting except for us, you know. Yeah. So it's have like, you ever lived like that though? Like I've definitely lived like that where it's like either I eat this now or I get that other thing later. Yeah, like I can't do both. What am I gonna do? Yeah. So yeah, I thought it was interesting when they were eating how they were talking about it. You're like, this is very real. Yeah. And it's like so like relatable too. I mean, like college life, hello. Yeah, you know, we've all been there where you're just like, okay, I ran out of money on Thursday, I don't get paid until Saturday. Yeah. Yeah. So I mean, what it is. Yeah. But it was so sad though when like Hyungwon was like saying like, oh, you know, like one of my friends debuted, they took me out for steak, and then Minhyuk was like, oh well, this sort of tastes like steak too. Yeah, right. I was like, oh yeah, so sweet. I bet that's true. Yeah, there's definitely a lot of truth to that conversation for sure, you know. So super good. I really, really like this. It was funny because it's like we got to see a glimpse into their life, but we also know it was like over the top and, you know, improv. It's funny because we get the feel of it without getting to see the real thing, but you get pieces. Yeah. Can't help it. Yeah. Yeah. Most definitely. It looks so good. Why does Hyungwon's skin look better every day? How is that possible? I don't know. I want his skincare regimen. Oh, both of them. Oh my gosh. Yes, they're so amazing. Ooh. So amazing. All right, you guy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with us. If you guys like this episode, please like, share, and subscribe. And we are...
La-chi-mo-la-la. And we will see you guys for episode 5 next week. 5 already. Already. So crazy. 안녕.